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에메랄드, 아 에메랄드는 갖고 있읍시다. 이거 에메랄드 블럭은 지금 이거 돌려볼 거잖아요. 돌려. 나쁘지 않은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단 쓰레기네요. 팔아버립시다. 스킬 포인트. 저는 방어력하고 회피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난번에 이거 스탯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세히는 못 드렸었는데 저도 오슬롯의 꼬리? 세상에. 이건 빼고 이거. 아, 너 아이템을 바로 앞에 누구 찾고 있니? 세상에. 버리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또 여기 따로 있어요. 굳이 저렇게 안 버리셔도 됩니다. 여기 마을 보시면은 여기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아이템은 아예 사라집니다. 이제 옆에 가서 다시 그 뭐냐 뭐더라? 또 까먹었어. 세상에. 아 그놈의 세상에. 네. 귀환서를 사고 퀘스트를 생각보다 빨리 끼고 있어요. 어쩌죠? 아 이거 할로윈 퀘스트가 남아있었네. 에헤.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설명드리도록 할고요. 이거랑 이거 이두개 퀘스트 클럭클럭 Pit of the Dead 이두개 퀘스트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은 나중에 한다고 치고 클럭클럭 이거는 다시 넷마을로 돌아가야 돼요. 그먼 길을 다시 가면 또 귀찮기 때문에 귀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환서를 타고 오면은 귀환서를 역에서 팔아요. 또 귀환서를 사러 갑시다. 귀환서 사고 넣어두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지. 이건 넣어두고 이거 보트를 쓸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게 보트를 쓰면은 따로 여기에서 원래는 표를 사서 그 마을까지 가야 하거든요. 근데 표를 안 사도 갈 수가 있긴 있어요. 저기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잖아요. 원래 이렇게 보트 타고 가면 갈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다, 네, 이런 식으로 버그가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물속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상한 버그가 있어서 버그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보트를 못쓸것 같아요. 예전에는 쓸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버그가 일어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돈 아끼려고 일부러 에메랄드 써서 산 건데 저게 에메랄드 블록 두개 정도 할걸요? 나름 비싼 거라. 네, 저거 뭐냐 티켓 사러 갑시다. 티켓 네 보트 티켓을 또 사러 따로 사야 하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에서 팔 거예요. 이 아저씨 이게 보트 에메랄드 블럭 두 개로 팔죠? 네 루스터 아일랜드로 가야 하니까 이걸 사고 루스터 아일랜드로 가야 하니까 이거 사고 이제 이 아저씨한테 시키퍼 이 아저씨가 그 보트 사장님이거든요. 뭐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사서 여기다 넣으라는 소리예요. 딱 넣고 하고서 로스터 아일랜드 그래 가자 하면서 이 아저씨랑 아저씨 어딨어? 아네 여기 있네요. 이 아저씨랑 같이 갔는데 이거 하면 네, 보트 그 소리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선 밖으로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가끔씩 보다 보면 이렇게 물장구 치는 생선들도 볼수 있고
뭐라고 이 아저씨가 떠드는데 이게 다 랜덤적으로 떠드는 거라 다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위스키를 주셨네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이거 판 아저씨가 있어요. 돌아가는 보트, 돌아가는 비용이 딱 되네요. 에메랄드 8개로 해서. 세상에. 딱 좋네요. 여기에 이제 쭉 올라가면은 여기 닭들 많고, 그리고 이 아저씨가 있는데, 너? 무슨 소리야? 어쨌든. 이름이니까 너무 뭐라고. 아, 잠깐 두번 클릭해버렸네. 꼬꼬대꼬꼬라는 퀘스트입니다. 넌 닭이 아니구나. 잠깐, 넌 사람이잖아. 날 도와줄 수 있겠어. 아마 넌내형 야하를 도와준 사람이겠지? 뭐 어때? 모든 사람이 나한테 똑같아 보이니까. 아, 야하 동생이요? 난내 닭들을 정말 사랑해. 그런데 내가 다룰 수가 없는 닭이 딱 하나 있어. 그러려면 쿠쿠아스야. 밥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닭을 나한테 맡겼어. 하지만 밥이 돌아오지 않자 쿠쿠아스가 화가 났어. 그는 내 사랑스러운 섬에서 키우긴 너무 위험해서 지하실에서 키우고 있어. 난 그를 돌봐주고 싶지만 내 아내가 그건 너무 위험하대. 내 아내가 어딨냐고? 내 생각엔 주변에서 곡물을 먹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를 보살펴줘.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 친구가 방금 전에 말했던 아내가 근처 주변에서 그 곡물을 먹고 있다는 게이닭 중에 하나가 와이프예요.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뭐냐, 여기 이런 게 있었나? 진짜 장난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닭이랑 결혼을 했어요. 얘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야하의 동생답게, 형은 버섯에 미쳐 있고 동생은 닭에 미쳐 있어. 세상에. 여기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저희가 잡을 친구는 아래층에 있어요. 일단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2층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항상 밑으로 내려갈 거고. 위에 아무것도 없네요. 세상에.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쭉, 네, 닭 X라고 되어 있죠. XXXXX 쭉쭉쭉 이렇게 해서 내려가시면 되는데, 이 밥이, 그러니까 그 잠시만요. 네, 이게 그 아시다시피 섬마다 그 영웅이 다른데, 이 밑에 지금 제가 있는 이 모든 마을의 영웅은, 이 모든 마을의 영웅은 제가 알기로는 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확실치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거기까지 간 적은 없어서 퀘스트로. 네, 나중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뒤에서 치는 이 얘가 쿠쿨러스입니다. 레벨 26짜리죠. 때려잡으시면 돼요. 얘좀 나와라. 나와서 잡았다. 오케이. 어? 방어구? 깃털 나왔네요. 오케이, 이렇게 때려잡고 네, 가시면 되는데, 가서 이제 이 친구한테 얘를 잡았다는 증거로 이 깃털을 보여주면 돼요. 그럼 퀘스트 끝입니다. 방어까지 떨굴 줄은 몰랐는데. 좋아요. 물론 좋은 방어구는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닭 알이랑 닭머리랑 다 닭이야. 전부 닭이야 그냥. 버튼이랑 이런 것들은 왜 있는 거일까? 하여튼 이제 이 친구한테 갖다 주면은, 이게 뭐야? 쿠클러스의 깃털? 쿠클러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그걸 돌봐주라고 했지. 죽이라고는 안 했어. 이 괴물 당장 여길 떠나. 그리고 이 깃털을 보여 네가 지은 죄를 기억하도록 해 하면서 저를 그냥 바로 내쫓아 버려요. 네, 그러니까 얘가 했던 말은 돌봐주라는 건데, 그 돌봐주라는 걸 저희는 손봐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서 때려잡은 건데,
왜냐면 저한테 화를 낸 거죠. 물론 저희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퀘스트를 만든 제작자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밖에 안 좋네, 그러고 보니까. 예상해. 이것도 나중에 퀘스트에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넣어놓고. 퀘스트에 필요한 아이템이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 하고서 기다립시다 해서. 이 아저씨랑 떠들면서 가면 되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는 저는 이해합니다만 굳이 번역하고 싶진 않아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하하. 위쪽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올라가서도 할게 없어요 별로. 역시. 응? 말이 소원 되나 여기? 소원 되네? 히. 앙. 어쨌든. Pack up your stuff. Our trip over the sea 어쩌고. 네, 달려서 이제 이말 좀, 아니 말이래. 이거 갑옷 좀그 확인하고 바로 다음 퀘스트로 넘어갈 텐데, 지금 에메랄드가 없으니까 에메랄드 블럭을 하나 꺼냅시다. 비켜봐. 에메랄드 블럭을 하나만 꺼내고 달려갑시다. 위힝. 아 위힝. 오케이. 와서 이 아저씨한테 따라 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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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장작은 쓸모가 없어요. 지금 뭐냐 일부러 세트 아이템 맞춰서 입고 있는 거라.